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오늘 취업 어때 MC 세미입니다.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는 취준생 여러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전수해드리는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취업 기술자분들을 만나볼 텐데요. 두 분이 친구라고 하시네요. 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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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 친구 동호다찌. 네, 맞아요. 라고 들었는데요. 친구더라고요. 어떻게 뭐 말을 놓으셨나요? 아니요, 말은 놓지 못했습니다. 아, 아직은 조금 불편하신. 오늘 친구인 걸 알게 돼가지고. 아, 친해지길 바래. 자, 오늘 취업의 기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열려라 취재판. 면접의 퀸카 앤 킹카가 되어보아요. 제 3턴. 자, 오늘 취업 어때 화요일 코너 취업의 기술 시간입니다. 자, 여름방학 특집으로 저희가 면접의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상황면접 세 번째 시간인데, 자, 소윤쌤,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상황면접에 대해 알아봤죠? 열심히 지금 상황면접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데요. 상황면접의 경우에는 뭐뭐 한다면 이라고 해서 지원자에게 직접 연기를 요청한다든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면서 직무 역량에 대해서 또 파악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쭉 이어오고 있는 것이 직장 내 갈등 상황에 대해서. 네. 이게 제일 어렵잖아요. 갈등 상황 그리고 또 민원과 또 갈등 문제들도. 네. 알아봤었고, 그리고 직무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 면접들, 뭐 은행권이나 이런 곳에서 진행되는 직무 역량 상황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조금 재밌는 면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쉬어가는 면접의 느낌이 될 수 있겠지만 상황 면접 중에서도. 네네. 성향 파악을 위한 직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상황을 주고 어떻게 할래? 라고 마치 약간 심리 테스트처럼 보는 또 면접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성향 파악이라고 하면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약간 이런. 네. 질문이 가장 먼저 나왔던 것 같은데, 자, 기업에서 이렇게 상황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려는 이유는 또 뭘까요? 저희 MBTI를 그렇게. 네. 열심히들 이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를 금세 또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우울한데 치킨을 시켰다고 한다. 여자친구가 뭐라고 하겠느냐라는 상황을 주면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보고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 면접을 주면서 이제 그거는 면접자가 준비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성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것 같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을 해야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잘 볼 수 있는 면접 전형이다. 그래서 AI 면접에서 또 많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꾸며지지 않은 그 지원자의 진짜 성향을 파악하기 위한 것 같은데, 이 성향 파악을 위한 상황 면접이 특정 직무에서 조금 더 자주 출제가 될 것 같거든요. 맞나요, 수연쌤? 네, 맞는 것 같아요. 뭐 금융권 쪽의 행원이나 서비스직 관련된 이제 이런 직무들이 아무래도 고객분들을 많이 마주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상황들을 좀 컨트롤을 해나가야 하는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을, 그리고 내가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을 해나가냐, 이 상황을 어떻게 주도를 해나가냐, 이런 부분을 보려고 이 상황 면접 중에서도 성향 파악 파트를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고객과 직접 면대면으로 맞대게 되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상황 면접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 이런 성향 파악을 위해서 상황 면접에 또 자주 등장하는 게 있다면서요? 네, 요즘은 연기를 직접 시킵니다. 아~ 예전에는 어떻게 할래? 라고 물어봤는데, 제가 요즘 열심히 연기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네, 그럼요. 네, 이렇게 열연을 펼치는 것처럼 연기를 직접 해봐라. 네. 그러면 그 사람의 말투나 그 사람이 사용하는 표정이라든지 뭐 몸짓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상황 면접이 좀 더 점점 진화되어 가기도 하고, 또 그냥 직접 상황을 이제 준비해 오는 경우도 있지만, 면접관이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런가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지 한번 해보실래요? 라고 이제 직접 확인하는 개념으로 또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방심해서 준비를 해서는 안 되는 또 분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본인의 본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같은데 수연쌤께서도 조금 더 덧붙여 주실까요? 네, 좀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 상황 제시형 문항 중에서 우리가 성향을 파악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성이나 가치관과 관련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내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느냐에 대한 파트를 보기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면접관님들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도 우리가 이런 특정 상황을 딱 주어줬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평가를 할 때 조금 더 편하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 면접장에서 연기를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 소연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수연쌤도 그렇고 명연기를 펼치시기 때문에 괜찮으시겠지만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진짜 어려운데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를 들어주시면 좋겠거든요. 이제 준비된 상황을 가지고 예시 상황을 했을 땐 좀 괜찮은데 네. 즉흥적으로 또 나올 때가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경찰 면접이 또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 경찰 면접에서 이제 제 의뢰인의 얘기를 좀 썰을 풀어드리자면 이제 이 의뢰인이 자기는 외국에 훈련을 좀 다녀온 경험이 있다라는 이제 외국 경험을 조금 어필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럼 영어 잘하시겠네요? 라고 해서 뭐 기본적인 회화는 할 수 있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외국인이 여행 온 외국인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네. 무단횡단을 시도하고 본인은 이제 외국인을 보는 이 한국 경찰이다.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한번 보여달라. 우리가 재연을 한번 해볼까요? 네, 라고 하는 거죠. 네네. 한번 재연을 해볼게요. 외국인 저 배낭 메고 있죠. 외국인 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저 외국인. 외국인 한번 해봐주세요. 이렇게 지나가면 그래서 이분이 그 당황해서 실제로 한번 해볼까? Hey! What? Excuse me? What? I'm police. Don't. So what? Don't. So what? Okay, thank you. 이게 이렇게 끝났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너무 당황하니까 이제 영어로 해서 보여주니까 면접관들이 다 빵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지금 생각나는 영어도 지금 없고 Hey, 없죠. I'm police. I'm police. I'm police. Don't do that. dangerous. Don't do that. 이제 이런 식으로만 되다 보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걸 시켰을 때 얼마나 영어를 유창하게 하겠느냐 이런 걸 보려고 한 게 아니라 즉흥적으로 면접관들도 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걸 만약에 해냈다. 그럼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들이 또 잘 성향이 드러나잖아요. 만약에 내가 너무 샤이해. 그러면 모르겠어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냥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Excuse me. 이제 이렇게 하면 거기까지만 봐도 이제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들을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잘하려고 하 여기서 막 갑자기 네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생각을 해가지고 막 영어 막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Excuse me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도하셔라 라는 부분들을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어요. 막 연기에 너무 부담을 또 느끼시니까. 네네네네. 저는 연기도 잘해야 되고 또 그 상황에 있어서 해결도 잘해야 될 줄 알았거든요. 영어도 잘해야 되고. 네. 그렇죠. 그건 또 아니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수연쌤께서도 이 면접에서 연기랑 관련된 에피소드 좀 있으신가요? 네, 저는 실제로 이건 제 케이스예요. 직접 연기를 하셨군요. 네, 저도 그 CJ그룹 입사를 했을 때 상황 면접, 롤플레잉 면접을 봤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면접관님께서 실제로 고객 역할을 맡으셨고 제가 그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매니저 역할을 맡았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최대한 죄송한 표정 지으면서 분명히 되게 어색한 상황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죄송한 표정 저번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네네네. 이제 하면서 뭐 이제 어떻게 상황을 이제 헤쳐나가느냐에 대한 거를 제가 네네. 이제 직접 연기를 하면서 막 했었고 실제로 이제 합격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선배님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피드백으로 여기서 일해본 적 혹시 있냐고. 왜냐하면 그 응대를 한 연기를 하는 거니까 직접 응대를 혹시 해본 경험이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막 제 연기력이 엄청 뛰어나진 않았지만 실제 내가 그 상황에서 매니저였다면 어떻게 내가 응대를 했을까라는 거를 좀 빙의해서 막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게? 그게 뭐였냐면 여기 지금 너무 추운데 저 너무 추워요 진짜로. 에어컨 좀 꺼주시면 안 돼요 이거? 그것도 그랬고 저한테 막 돈을 달라고 했어요. 병원을 가야 되니까.
돈을 달라. 왜? 나 너무 추웠으니까 돈 달라. 병원을 보상, 가야겠다. 피해 보상. 응. 해주세요 그럼. 저 제가 진짜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인데 이건 너무 추운 것 같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고. 저 지금 병원 가야 될 것 같거든요. 피해 보상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저 매니저님 나오라고 해주시면 안 돼요? 네, 고현님 제가 매니저고요. 일단 고현님 너무 일단, 이름이 김수현 매니저이고요. 네, 고현님 많이 추우셨다고 하시는데 일단 저희가 상한검 온도는 일단 계속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추우셨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닭살 보이세요? 지금 닭살 너무 많이 돋았거든요. 네, 많이 추우셨죠. 네. 일단 제가 바로 좀 조치할 수 있는 부분 체크할 것들 미리 안에서 한번 체크해보고 바로 네네. 나와서 고현님한테 응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에어컨을 줄여주세요. 지금 이거 꺼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병원 가갖고 지금 오한이 지금 들거든요. 지금 응급실이라도 가야 될 것 같아요. 에어컨 어떡하죠? 온도가 지금 적정 온도로 설정되어 있어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그런 온도 체크 바로 하고 와서 고객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도 해주시는 거예요? 보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체크해보고 와서 말씀드릴게요. 아니 매니저님인데 왜 이렇게 체크할 게 많은가? 그래도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고객님? 알겠어요, 뭐. 그래야지 뭐 어떡해. 똑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진짜요? 진짜. 맞아요. 오.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면접에 실제 상황처럼 저희가 또 연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제 두 분 다 이제 좀 빙의를 해주시고요. 빌런인가요 오늘도? 오늘도 빌런이십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도 빌런이시고 오늘 면접에 퀸카가 지금 되셨어요. 안경으로 퀸카 변신하셨고요. 자 두 분께서 자 면접에 왔다 생각하시고 자 각자 본인 소개 한번 들어볼게요. 윤소윤 지원자. 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밝고 즐거운 지원자 윤소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네, 반갑고요. 다음으로 김수현 지원자. 네, 저는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면접 퀸카 김수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윤소윤 지원자, 김수현 지원자 왔고요. 자, 이제 저희가 면접이 상황 면접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걸 들어보시고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자, 친구가 부모님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10만 원을 빌려갔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돈을 명품 가방을 사는데 쓴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할지 일단 윤소윤 지원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병원비 부족하다고 10만 원을 빌려갔는데 명품을 10만 원 주고 어떤 거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10만 원 빌려갔다면 저는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명품은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옷걸이가 좋아야지 옷이 좋아서는 아니라고 1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정직하고 청렴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 인생 가치관에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친구에게 좀 친구가 민망하지 않도록 그런 청렴이라는 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이야기해보고 명품 사지 말라고 말하겠습니다. 인생의 교훈을 좀 주겠다라신다는 것 같고요. 자, 김수현 지원자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네, 일단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저는 친구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병을 하느라 이제 마음이 힘들고 지쳤으면 뭐라도 이제 소비를 하려고 했을까라고 네. 일단 한번 공감은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모님께서 많이 몸이 안 좋으시고 좀 위급한 상황일 수도 있으니 친구한테 이제 따끔하게 그래 뭐 명품 사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부모님을 일단 간호하고 케어하는 게 우선적이지 않느냐라고 뭐 제가 떡볶이라도 사주면서 같이 이런 얘기 나눠볼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해 볼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답변 들어봤고요. 자, 이 상황에 있어서 저는 사실 무엇을 파악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 팁이 있을까요?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보면 병원비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10만 원을 빌려가서 명품 가방을 사서 거짓말을 들키게 된 거죠. 네네. 그러면 이 성향이 중요할 텐데 저는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진짜 우리 상황이라면 우리 MC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친구가 이렇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그럼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면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라면? 근데 저는 10만 원 정도면 그냥 이해해 줄 것 같아요. 거짓말을 했어도? 네. 만약에 우리 수현 선생님은 실제로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실제 성격이라면은 저는 물어볼 것 같아요. 왜 그랬냐? 네.
근데 저는 왜가 좀 중요한 성격이어서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왜? 왜 그랬어? 물어볼 것 같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같은 상황인데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왜인지는 짚고 넘어가자라고 하는 성향도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꽂히거든요. 상황에서.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청렴한 사람이니까 거짓말은 안 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저라면 10만 원이라면 제 기준에서 친한 친구였을 것 같아요. 10만 원을 선뜻 빌려줬다면 이제 기준점으로 봤을 때 네. 10만 원을 내가 그냥 선뜻 빌려줄 수 있다면 친한 친구일 텐데 그 친구가 뭐 명품 가방을 사던 거기에 보태 쓰던 네. 아니면 뭐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쓰던 거짓말을 했던 저한테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명품 가방 산다고 해도 저는 10만 원 빌려줬을 것 같고 아니어도 10만 원 빌려줬을 것 맞아요, 같아서 맞아요. 크게 문제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형 질문은 이게 면접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머리를 굴리시기보다는 네. 내가 진짜 어떤 성향이지 이때라면 어떻게 했을까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처럼 우리 빌런이처럼 내가 뭔가 어떻게 수습을 해보겠다고 막 명품이 안 좋고 왜 이 10만 원으로 무슨 명품 살 수 있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그냥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해결의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정중하게 네. 면접관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또 수연쌤께서도 덧붙여서 주실 팁이 있으신가요? 네, 근데 저도 소윤쌤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왜라는 질문을 일단 할 것 같다고 했잖아요. 네네, 답변에서도 네. 실제로 그랬었고.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좀 공감과 경청을 해준다라는 걸 앞에 깔아준 다음에 근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공감과 경청을 잘해주는 지원자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부분도 좀 같이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했다. 라는 네네네. 걸 보여줘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질문 해볼게요. 동료가 업무 시간에 영화를 몰래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볼게요. 윤소윤 지원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료가 영화를 만약에 몰래 보고 있다면 저는 자기 할 일만 다 했다면 영화를 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영화를 본다는 게 귀로 들으면서 뭔가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자기 업무만 잘 했다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제가 훈수 둔다고 한마디 했다가 직장 동료와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것보다는 그냥 신경 쓰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김수현 지원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도 아니고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시간이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얘기를 좀 해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동료가 영화를 보고 있는 걸 이제 다른 동료분들이 만약에 봤다. 그럼 나도 이렇게 영화 보고 좀 쉬면서 놀면서 일해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흐릴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얘기를 해주면서 영화가 너무 만약에 보고 싶으면 저랑 일 끝나고 같이 영화 보러 가자고 좋게 좀 돌려서 얘기를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게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면접관들도 굉장히 재밌게 면접을 보는데 진짜 재밌네요. 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네. 그리고 되게 굉장히 짓궂어지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게 면접이라서 이게 어느 정도 진지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인지 맞아요. 막 스스로 헷갈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갈등 문제잖아요. 동료가 몰래 영화를 보고 있다. 네, 이제 네, 그렇게 네. 했을 때 갈등의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자분들이 갈등을 아예 만들려고 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저처럼. 우리 빌런 한 것처럼 네.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자기 할 일이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죠. 가서 내가 좀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친구에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네네. 얘기를 해볼 텐데 결국엔 성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그분한테 가서 갈등 상황을 이야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내 노하우가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전달을 한다면 이제 그냥 밥 먹으러 가거나 가볍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영화 보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이어폰 빼면서 영화 보지 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영화가 났어? 그렇죠. 영화가 났어? 어디? 막 이렇게 네. 할 수는 없으니까 밥을 먹으면서 야, 너 그거 너무 티난다. 그 선배님 보고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실 것 같더라. 조심해라 라고 이제 전달을 할 것 같다. 그리고 네가 일 다 했어도 그래도 그건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유쾌하게 상황을 얘기를 할 것 같거든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성향들에 대한 본인만의 문제 해결의 노하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갈등 삼을 거냐 갈등 삼지 않을 거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내 노하우를 직접 보여주실 수 있는 질문이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현쌤께서 또 가지고 계신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답변에서도 좀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쌤은 진짜 평소에도 유쾌하시고 약간 그러시니까 네. 답변하실 때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MBTI가 그 엄격한 관리자거든요. 아, 또 관리자세요? 네, 저는 그거예요. 어떤 거예요? ESTJ거든요. ESTJ? 네, 그래서 아닌 건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걸 말을 하긴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래도 이 성격을 좀 누르고 좋은 방향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규율에 맞는 거, 조직 생활 안에서 이제 규율에 맞는 거를 내가 피드백을 해주고 얘기를 해주는 건 오케이지만 소윤쌤 말씀대로 좀 이 상황을 막 너무 갈등 상황으로 만들지 않도록 좋게 좋게 얘기해주려고 하는 상황 컨트롤을 할 수 있다면 좋은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엄격한 관리자로서 그 성격을 조금 누르시고 네, 누르고 네, 누르시고 이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도 볼게요. 자, 동창회에서 나의 흑역사를 계속해서 언급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지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윤소윤 지원자? 제 흑역사를 계속 언급한다면 벌써부터 조금 화가 나긴 하는데요. 일단 저는 따끔하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성격 까먹었냐고, 알았으면 끄덕이라고 이제 얘기를 따끔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마음에 안 들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안 드는 거를 이야기를 해야지. 아니면 어디까지 이 친구가 저를 깎아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좀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으로 말하는 거 그런 것들로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기선을 제압해서 네. 압도를 해버리시겠다. 제 성격 까먹었냐고. 네. 그만하라고 알았으면 끄덕이라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김수현 지원자의 답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솔직히 기분은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 자리에서 제가 기분이 막 안 좋다라는 걸 티내면 다른 친구들의 분위기도 좀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요즘 유행하는 뭐 TV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되게 인기가 많아진 배우라든지 이런 얘기로 좀 화제를 많이 돌려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그 제 흑역사를 방출한 친구와 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 생긴다면 그때 솔직하게 저는 얘기할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조금 내가 마음이 좀 그랬는데 나중에 우리 만나게 되면 나중에 이제 그룹 단위로 만나게 되면 내 얘기 하기보다 그냥 다른 얘기로 좀 돌려주면 어때? 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에 있어서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이 팁을 이번에는 수현쌤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가 포커스를 맞췄던 거는 좀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잖아요.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불편한 상황인데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불편해 어떡하지 이렇게 하기보다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느냐에 대한 노력을 좀 보여줘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좀 친한 친구고 그룹 단위이고 하니까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고민은 정말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성적으로 내가 어떻게 이걸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느냐라는 거 좀 노력해서 보여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 또 질문 있거든요. 자, 우리 회사는 겸직이 불가능한 회사인데요. 알고 봤더니 본인의 부하 직원이 겸직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자초지종을 조사해봤더니 노모를 모시고 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다른 일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을 상사로서 상부에 보고하면 이제 감봉 처리를 받게 될 수도 있거든요. 상사라면 본인이 상사라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윤소윤 지원자 먼저 해주실까요? 개인의 감정을 회사에 가져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아무리 본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졌거나 가정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법을 위배하거나 또는 뭔가 상황의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정확하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기한을 올려서 상사님께 보고를 드리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에 신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김수현 지원자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상황은 너무 안 되기는 했지만 겸직을 할 수 없다라는 거는 상사인 저뿐만 아니라 이제 입사를 할 때 그 인사 담당자 분들과도 어떻게 보면은 사전 협의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정을 한 번 더 상기를 시켜주기는 할 거고 뭐 점심이라도 제가 매일 한 끼 이렇게 사주면서 최근에 힘든 일은 없는지 뭐 요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상사로서 어른으로서 계속 좀 챙겨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또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네, 수현 쌤 답변을 들었더니 자 수현 쌤께서 이 답변에 팁을 좀 주실까요? 또 여기서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는 윤리나 규칙적인 부분은 회사 내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또 너무 강조하다 보면 너무 로봇 같은 느낌이 네, 들잖아요. 네, 네. 너무 인간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인간적인 면모 뭐 제가 이제 상사로서 어른으로서 터치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적 면모도 살짝 넣어주신다면 아, 이 사람은 회사 안에서 윤리 적인 부분도 지키면서도 좀 인간적인 부분도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사로서의 그 책임감과 또 인간적인 면모까지 함께 보여줘야 된다라고 팁을 주셨고요. 자, 오늘은 성향 파악을 위한 상황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세 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연 쌤부터 오늘 내용들 세 줄로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정리를 하자면 용기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 면접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한다는 연기를 시켰을 때 그냥 자신 있게 성격이 조금 소극적이더라도 좀 확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응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려우시면 연기를 사전에 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좀 드려요. 네네. 연습을 좀 해보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지라고 저희가 이렇게 스터디한 것처럼 네. 재밌게 서로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 계속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노하우를 담으셔야 돼요. 그냥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보다는 그 안에 내 노하우나 아니면 내 인성, 내 가치관을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반드시 넣어주시면 최종 합격까지 빠르게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수현쌤도 오늘 내용 세 줄로 정리해 주시죠. 네, 저는 연기를 하더라도 직무에 맞는 상황 연기를 할 것. 그리고 그냥 해야지 어쩌겠어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어려운 점도 뛰어넘어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그리고 거울 보면서 내 표정이나 말투 같은 습관적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용기를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취업의 마지막 퍼즐을 맞춰드리는 오늘 취업 어때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취업 어때 매일 오후 6시에 만나요. 안녕.